안녕하세요. 모던캠핑입니다. 오늘은 스노우피크 스토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은색캔을 이용하는 스토브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금캔을 이용하는 스토브를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색깔만 다른 게 아니고 성분이 달라가지고 쓰는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은색으로 된 캔은 이소부탄이랑 1번 부탄이랑 혼합이 된 그런 비율을 가진 가스고, 금캔은 프로탄과 이소부탄이 섞여 있는 그런 가스캔이거든요. 그래서 용도에 맞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금캔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글자가 똑바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은캔은 글자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캔 같은 경우에는 액추리라고 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글자가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놨을 때 똑바로 되게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은색캔은 가스가 밑으로 바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방식이고, 금캔은 가스가 이제 분출하는 기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똑바로 세워놓고 사용하는 방식의 스토브에 사용하는 가스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 거는 충전량이 450g입니다. 그리고 작게 되어 있는 요런 중간 제일 많이 쓰는 이소가스인데 220g입니다. 충전량이. 그리고 얘보다 조금 작은 게 있습니다. 스노우피크 작은 캔은 없고 제가 헬리녹스사에서 나오는 작은 캔을 여기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용량이 이제 110g입니다. 그래서 백패킹용으로 많이 쓰시는 사이즈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한 이제 감성 랜턴이나 이런 걸쓸때 이런 가스를 쓰거든요. 조그만한 거를. 그래서 작은 가스는 거의 잘 쓰지는 않고 제일 많이 쓰는 게요 중간 사이즈 220g짜리 가스를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금캔은 큰 캔을 잘 쓰지는 않고 액출용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은색으로 된 캔은 대용량 요게 450g짜리를 많이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액출 방식은 가스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대용량이 있어야 조금 더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금액은 지금 금캔이 은캔보다는 500원씩 조금 더 비싸거든요. 근데 은캔이 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그 액출 방식의 스토브들은 가스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사용 시간이 조금 짧습니다. 대체적으로.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그 스토브 구매하실 때도 어떤 가스를 쓰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요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가지고 기본적으로 가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고, 제일 먼저 이제 은캔을 사용하는 액출 방식의 스토브가 지금 스노우피크에서는 강염 스토브가 하나 있고 기가 플레이트라고 네모난 이제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강염 스토브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파우치를 풀면 이렇게 강염이 이렇게 하나 다 들어 있습니다. 요거 강염 스토브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 사이즈도 한번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일반적으로 백패킹용에 절대 사용하실 수가 없는 사이즈고, 오토 캠핑용이나 이제 노즐용으로 많이 쓰시는데, 일단은 여기 뒤에 뒤집게 되면은 다리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4개를 이렇게 다 옆에 이제 똑딱이 같은 게 있어서 여기 똑딱이 버튼을 누르고 이제 펼쳐주면 되는데 한번 펴보겠습니다. 똑딱이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펼친 다음에 뒤집으면은 이렇게 다리 높낮이 조절도 할 수가 있습니다. 높낮이 조절은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높낮이 5칸으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가장 제일 밑에 여기 구멍에 가장 많이 쓰고 작게 해서 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높이가 높은 게 편해가지고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전부 다 제일 길게 한 상태에서 쓰거든요. 이렇게 제일 길게. 강염 스토브 같은 경우에는 다리 이렇게 다 높이게 되면은 높이가 한 40cm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테이블 없이 단독으로 이제 스토브만 사용하기 할 수도 있고,
뭐 여기 놔뒀다가 이제 밖에 나갈 때 이제 스토브만 따로 들고 나가면은 테이블 없이 단독으로 이제 딱 사용하기 좋고, 의자에 앉았을 때 사용하기 좋은 높이가 나옵니다. 테이블 없이도. 그래서 그게 장점이고, 그리고 다리가 이제 튼튼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흔들림 없이 안정감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구가 넓다 보니까는 뭐 작은 냄비부터 이제 큰 냄비까지 다 이렇게 화구를 이렇게 펼쳐버리면은 그릴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스를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호스에 가스를 이렇게 돌려주시고,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 여기 레버를 당긴 다음에 손을 놓게 되면은 고정이 되는. 간단합니다. 이거 쓰시다가 가스가 다 떨어졌을 때도 이제 가스 교체하기가 편합니다. 뭐 뜨겁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요거 레버 하나만 여기서 이렇게 제껴주면은, 레버만 제껴주면은 이 가스가 이렇게 바로 빠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밑에가 레버 하나가 가스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고, 위에 또 레버가 한 개가 있는데, 화력 조절하는 레버입니다. 이게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장단점을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염 스토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IGT 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는 조인트가 따로 나오거든요. 조인트가 따로 나오는데,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테이블이 그 3유닛짜리 레귤러 IGT 테이블인데 1.5유닛을 잡아먹기 때문에 조금 사이즈가 크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요세칸 중에서 이게 한칸 반을 사용하기 때문에 IGT 안에서 넣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이제 요 강염 스토브의 장점인 요기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장점이 또 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별로 추천은 안 드리고, 강염 스토브는 이제 카엔 냄비라고 해서 카엔 조인트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염 스토브에 카엔 조인트를 달고 카엔 냄비 이렇게 웍 같은 걸또쓸수 있게 그렇게 호환이 되는 제품도 있으니까 지금은 좀 구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제품도 있어서 호환이 가능하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강염 스토브가 왜 있으면 좋냐 하면은, 냄비에 물을 한번 끓일 때 있죠. 좀 작은 냄비는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뭐 찌개라든지 전골 같은 거 대용량 한 물을 2리터 정도 담고 요리를 하시게 되면은 좀더 빨리 끓게 되고, 아무튼 있으면 좋습니다. 강염 스토브는 하나쯤은 있으면은 뭐 평생 쓸수 있는 아이템이니까, 오토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강염 스토브가 이제 스노피크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3000칼로리 정도 되는 그런 스토브보다는 확실히 열량이 높기 때문에 써보시면 화력 차이를 많이 느낄 수는 있습니다. 강염 스토브는 켜실 때 주의하셔야 될게 이게 액출 방식은 불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꼭이 레버 순서를 잘그 숙지를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좀 위험합니다. 처음에 쓰시는 분들은. 사용 방법은 위에 레버를 푸셔야 돼요. 위에 레버를 먼저 푸시고 밑에 레버를 푸시고 이렇게 불을 붙이시면 되는데, 많이 추울 때는 가스를 이렇게 똑바로 세워 놓은 상태에서 먼저 불을 붙이시고, 불이 안정화가 되면은 가스를 이렇게 다시 체결하셔야, 그게 FM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쓸 때는 그냥 채워서 많이 쓰시기 때문에 가스를 채운 상태에서 쓰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레버를 푸시고 밑에 레버를 많이 풀지는 마시고 살짝만 이렇게 풀게 되면은 이렇게 가스가 새는 소리가 들립니다. 너무 많이 푸실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살짝만 풀고 가스가 조금 나온다 싶을 때 바로 불을 붙이시면 됩니다. 일단은 위에 레버는 풀어 놓으셔야 됩니다. 요거를 풀어 놓으시고, 뭐 많이 풀어도 되고 조금 풀어도 되고 위에 레버는 상관없는데, 밑에 레버는 너무 많이 이렇게 많이 풀지 마시고, 많이 풀면은 가스가 이렇게 조금 불규칙적인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강염을 쓰실 때는 가스를 조금 살짝만 풀고 불을 켜셔야 돼요. 밑에 밸브를 살짝 풀면 가스 새는 소리 나거든요. 이때 불을 붙이시면 안정적으로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밑에 밸브는 가스 양을 조절하는 밸브입니다. 가스를 풀게 되면은 화력이 이렇게 좀 세집니다. 그리고 밑에 레버를 다 푸신 다음에 위에 레버로 화력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위에 레버를 이용해서. 이제는 불 조절하실 때 밑에 레버로 불 조절을 하시는 게 아니고 밑에 레버는 불 붙인 다음에 그냥 개방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더 넣으실 필요가 없고 위에 레버를 이용을 해서 불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에 레버로.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연상되고 조금씩 줄여 보겠습니다. 강염 스토브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뭐냐면 이게 약불을 줄였을 때 약불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어떨 때좀 느껴지냐면은 강염 스토브로 냄비밥을 하고 싶으실 때는 이게 약불 조절이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쓰실 때는 이불 자체가 바람이 조금만 불면 꺼지게 됩니다. 약불 상태에서는 이 불이 약하게 붙어 있으니까 이 약한 상태에서 제가 바람을 한번 불어 볼게요. 이게 1단입니다. 이게 바람이 1단인데 가염 스토브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일단 약불이어도 불이 약하지가 않고 조금 더 이제 줄이게 되면은 바람이 조금 불게 되면 불이 꺼져 버리게 됩니다. 이게 강염 스토브의 가장 큰 단점인데, 뭐, 어차피 강염 쓰시는 분들은 큰 냄비를 위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이게 역할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강염 하나만 들고 다닐 때는, 그 약불로 했을 때 조금, 이게 불 화력 유지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실내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야외에서 이제 약불로 이제 뭐 요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불이 자주 꺼지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막이가 조금 있지만 이게 그래도 불이 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조금 참고를 하시고 또 단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작은 주전자 같은 거 있죠. 작은 주전자가 올라가는 것까지는 잘 올라가는데 이게 불을 한번 붙여 보면 작은 주전자에 이렇게 불을 붙이게 되면 이 열기가 이제 옆으로 이제 퍼져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강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전자 밑에 이렇게 열기가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직방으로 이렇게 쏴주는 게 아니고 골고루 이렇게 퍼져서 올라가기 때문에 작은 주전자를 쓰실 때 화력이 여기까지 다 올라가게 됩니다. 주전자 손잡이까지. 그래서 약불로 물을 끓이신다 해도 이 손잡이가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뭐 작은 스토브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가 안 뜨거워지는데 요 정도 사이즈는 근데 강염에다가 요 정도 사이즈의 주전자를 물을 끓이시게 되면은 그 냄비 뚜껑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뚜껑 손잡이나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뜨거워진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염 스토브는 이렇게 450g짜리 대용량 이솥가스나 220g짜리까지만 사용하실 수가 있고 110g짜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법 큰 스토브임에도 불구하고 수납 가방이 조금 부실합니다. 이 수납 가방이 이게 천으로 되어 있는 걸 하나를 주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조금 뭐 이제 보호하는 데는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따로 가방을 구매를 해가지고 강염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조금 찌그러지거나 이러면은 좀 고장이 날 확률도 있으니까는 뭐 호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좀 보호되는 이렇게 스펀지가 있는 가방을 사용하시는 게 안전상에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구매를 했는데 그 일단은 가방이 조금 부실하다는 게 조금 또 단점이고 그이 바람막이는 이렇게 뽑을 수가 있거든요. 요 바람막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빠집니다. 빠지고 청소를 하실 때 만약에 국물을 흘렸거나 이렇게 닦으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여기 같은 게 청소하시기도 조금 용이하고 대신에 이거 넣고 뺄때 긁히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새 긁히는 소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강염 스토브를 여기 가방에 넣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체할 때는 그 레버를 다시 이렇게 제낀 다음에 가스를 먼저 해체해 주시고
이렇게 가방에 딱 쏙 들어가게 나오는 이런 가방도 있으니까는 강염을 쓰시거나 구매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이렇게 따로 가방을 구매해가지고 좀 안전하게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강염 스토브 말고 기가 파워 플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기가 파워 플레이트는 금액이 12만 5천원입니다 현재. 그리고 기가 파워 플레이트는 모양이 일단 직사각형이라서 보면 아시겠지만 IGT 테이블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IGT 테이블에 호환이 되고 단독으로 사용할 때 이제 다리가 있어서 단독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은 지금 3000칼로리 나와 있고 장점은 이제 강염 스토브랑 마찬가지로 액출 방식이기 때문에 날씨에 상관없이 화력이 일정하게 나옵니다. 추워도 이제 화력이 유지가 잘 되는 게 장점이고 강염 스토브는 이그나이터가 없는데 이그나이터가 달려 있어서 불을 켤 때 라이터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IGT에 넣으면 일체형처럼 이제 이쁘게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그거 말고는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토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가 파워 플레이트는 딱히 이제 특이한 점이 없고 무난하게 두루두루 잘 상화할 수 있는 그런 스토브인데 단점이 뭐냐면은 금액이 조금 이제 비슷한 디자인의 플랫버너보다 비쌉니다. 가격이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가격뿐만 아니고 이제 액출 방식이기 때문에 가스 소비량이 조금 많습니다. 220g 짜리 가스 기준으로 한 60분 정도 쓸 수 있는데 금캔을 사용하는 플랫버너 같은 경우에는 220g 짜리 금캔을 사용하게 되면은 사용시간이 110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차이가 많이 나서 거의 가스를 두 배 정도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써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사용했던 후기들이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플레이트가 전체적으로 이제 판이 은색깔 판으로 돼 있는데 조금 이제 오래 사용하게 되면은 이 스템판이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이 조금 지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기가 파워 플레이트는 안 써봐서 예, 크게 이제 장점 단점을 알 수는 없지만 화구 사이즈를 봤을 때는 뭐 큰 그리드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일반적인 크기의 냄비 정도는 다 이제 커버가 되는 화구의 사이즈로 보이거든요. 기가 파워 플레이트만 한 개 가지고 계셔도 웬만한 요리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설명해드릴 스토브는 이제 플랫버너입니다. 플랫버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금액이 12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접근하기가 좀 쉬운 편인데 일단은 플랫버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우치를 하나 줍니다. 카바가 하나 있고 이건 폴리 재질의 파우치인데 파우치 안에 이렇게 조그마한 이제 또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머니 안에 이렇게 조그마한 부석을 주거든요. 요거를 여기 플랫버너에 보시면은 요런 칸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반대쪽에도 있고 이렇게 꼽으셔가지고 가스를 여기다가 걸 수 있게 이렇게 조그만한 부품도 줍니다. 요거는 어떨 때 쓰냐 하면은 IGT 슬림이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IGT 슬림 같은 경우에는 그 가스를 이렇게 옆에 이제 꽂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스를 여기다가 걸셔야 됩니다. IGT 슬림 테이블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여기 이제 오덕이라고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다리는 뽑고 IGT 테이블 한번 넣어 볼게요. IGT 테이블에 넣게 되면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이 테이블이랑 플랫하게 말 그대로 진짜 플랫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가스는 테이블 여기다가 연결을 해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그 부품에다가 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스 밸브를 살짝만 풀고 이그나이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끌 때는 다시 밸브를 잠그시면 불이 이제 꺼지게 되고 이제 플랫버너의 단점이 처음에는 이그나이터가 작동이 잘 됩니다. 근데 사용하다가 중간에 이제 불을 끄고 다시 불을 붙이게 되면은 이그나이터가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다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스를 풀고 이그나이터를 이렇게 눌러도 처음에는 불이 잘 붙는데 지금처럼 뒤에 여러 번 다시 불을
불을 껐다가 켰다가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게 되면은 이그나이터가 작동을 잘안 합니다. 플랫버너 같은 경우에는 강염 스토브처럼 불이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고 조금 중간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대신에 이제 장점이 뭐냐 하면은 웬만한 사이즈의 냄비도 다 이제 커버가 가능한데 이렇게 작은 주전자를 올렸을 때 오덕 중간에 또 이렇게 오므러져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작은 주전자를 올려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가장 안정감이 스노피크 스토브 중에서 가장 안정감이 있는 사이즈의 오덕입니다. 작은 주전자를 올렸을 때. 그리고 이제 화력을 조절을 할 때도 화력을 이렇게 작게 조절을 해도 불이 잘 꺼지지가 않습니다. 블랙버너는. 강염 스토브는 요 정도 불을 줄이면 불이 꺼지게 되거든요. 근데 블랙버너는 불을 약하게 미세 조절이 가능합니다. 약불로 했을 때 바람이 불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강염 스토브랑 마찬가지로 1단으로 지금 바람을 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블랙버너는 이렇게 약불이어도 불이 잘 꺼지지가 않습니다. 블랙버너는 출력이 3000이라서 출력도 어느 정도 괜찮고 미세 조절도 잘 되기 때문에 스토브를 딱한 개만 사야 된다고 한다 하면은 플랫버너를 사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금액도 좋고 웬만한 크기의 냄비도 다 커버가 되는 사이즈라서 그리고 큰 냄비든 작은 냄비든 좀 안정감 있게 올릴 수 있는 이렇게 오더기 사각형 이게 플랫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안정감이 좋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플랫버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옆에 튀어나와 있거든요. 더 이상 이렇게 움직일 수 없게 이렇게 블록 튀어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있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양옆에 폭이 좁기 때문에 똑같이 맞춰놓은 것 같거든요. 요까지만 할수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 같은데 요 치수를 한번 재드리겠습니다. 23cm 정도 나오고 끝에서 끝까지는 한 25cm 정도 나옵니다. 지금 옆에 튀어나온 부분 안쪽을 재면은 아까 옆에 가로폭 같이 23cm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밑에 밑면이 23cm 정도까지 되는 뭐 후라이팬까지는 쓸수 있습니다. 더 이상 크면은 이게 화구가 이제 조금 좁아서 23cm 이상 넘어가는 뭐 팬이나 냄비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게 조금 단점인데 그거 말고는 플랫버는 딱히 단점이 없습니다. 화력도 좋고 약불에서 이제 미세 조절도 가능하고 바람이 불어도 불이 잘 꺼지지도 않고 그리고 청소를 할 때는 여기 오덕을 빼내고요. 청소를 할 때는 오덕을 빼내고 여기 나사가 있습니다. 황동 나사. 요 나사도 이렇게 풀고 요거를 떼게 되면은 요것만 이제 따로 청소할 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하기도 조금 편하게 돼 있어요.